자, 임의로 나열을 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인데, 다음 조건 이게 두개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A 옆에 숫자가 붙는다. 그럼 여기는 숫자, A, 숫자, 이런 형태도 생겨야 되는 거고, 1, 양옆에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문자, 1, 문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는 분명히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 중에서 생겨야 돼요. 이게 생기는 경우가 어떻게 생겼을까인데, 얘가 떨어져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숫자랑 A랑 숫자랑 있고, 떨어져서 문자랑 1이랑 문자랑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옆에다 적을게요. 얘가 포개져서 같이 나올 수도 있죠.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고, A가 나오고, 여기 숫자 자리가 1이 되고, 요 옆에 문자가 와준다면, 숫자 A, 숫자, 문자 1, 문자 동시에 만족하겠죠. 그 다음, 이 경우나, 아니면, 문자가 먼저 오는 경우, 문자 오고, 1 오고, A 오고, 숫자가 와준다면, 얘는, 문자 1, 문자에, 숫자 A, 숫자에서의 두 개가 동시에 다 만족을 하겠죠. 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우선, 숫자 중에서 이게 따로 있는 경우에서는요, 요 숫자라는 게 1은 안 되죠. 1은 저기서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는 3개 중에서 순서 있게 왼쪽, 오른쪽 결정해야 되니까 얘는 3P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중에는 A는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A는 여기 써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 남은 3개 중에서 1의 왼쪽, 오른쪽 3P를 결정을 하고, 그래 되면 이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는 결정이 됐죠.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은 숫자 3개니까 숫자 하나 더 있고 문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숫자 하나랑 문자 하나랑 얘를 나열하게 되는 4팩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계산하면 6, 6 일단 36 곱하기 4팩 합시다. 36 곱하기 4팩. 얘랑은 조건이 똑같죠. 하나 구한 다음에다가 곱하기 1을 합시다. 그래서 2 곱하기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선 여기 숫자 자리에 올수 있는 게 1을 제외한 3개 중에 한개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러면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자도 A를 제외한 문자 3개 중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3개 결정하면 얘가 다 결정이 되어버렸죠. 전체가 결정이 되고, 얘랑 남는 거뭐 있냐 그러면 총 8개 중에서 얘는 더하기, 문자든 숫자든 4개가 더 있겠네. 4개 더 있죠. 그럼 얘랑 남아있는 4개랑 5팩으로 순서를 결정을 하겠다. 여기까지가 또 위에 있는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도 똑같으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했고. 얘는 계산을 하면, 그러면 확률 계산. P는 기역이랑 니은에서 P는 전체는 8개 나열하니까 8팩이고요. 얘는 36 곱하기 4팩 더하기 18 곱하기 5팩. 4팩에 약분하면 8, 7, 6, 5. 얘는 36. 5랑 90. 이거 계산하고 약분해 보면 얘가 40분의 3.